운터야, 빨리 해라. 구멍, 구멍 머리에 달려있는 꽃, 구멍 눈, 구멍 입술, 버섯커 사수 아, 처음에 구멍 걸로 원숭아 됐잖아. 아, 오케이. 무슬모 PVP. 이제 마지막 아니야, 이제 이거? 아니야. 다음 업데이트가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거고 자리 하나 남았잖아. 대마법상의 힐러네. 자, 이번에는 마법사 종류를 클래스를 업데이트 해봤습니다. 힐러 클래스랑 대마법사 클래스. 힐러 기대된다, 힐러. 마법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힐러 클래스거든. 힐러 클래스 한번 보러 가시죠. 뭐야 이거? 자, 힐러 클래스는 우터 코딱지랑 눈물이랑 이렇게 주는데 지금? 코딱지 왜 있죠? 네? 저 자동으로 관전됐어요. 버그입니다. 대부분 버그입니다. 이거 당연히 F키 누르면 쓸 수 있고 이 힐을 쓰면은 데미지를 입습니다. 왜요? 한번 써보실래요? 아, 야, 많이 아픈데요? 이 힐러는 언데드 속성이기 때문에 봐봐, 이 검은 연기 보이지 이거. 근데 왜 힐러를 해? 힐을 쓸 수 있으니까 힐러지. 아니, 힐을 못하잖아. 언데드한테 힐을 아니야, 힐은 할 수 있어. 아, 힐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힐러가 언데드였을 뿐이야. 옆에 아군이 있으면은 그게 돼요. 야, 아군이 있으면은 그 힐이 돼. 피가 힐이 돼. 문제는 이제 힐러는 죽어. 정화는 뭐예요? 정화 안 해봤잖아. 정화 그래. 정화는 그 모든 디버프를 해제하는 그런 거거든요. 아, 리얼 정화구나. 근데 힐러는 언데드 속성이기 때문에 정화돼서 사라집니다. 와, 정화 당했어요, 제 친구. 와. 힐러. 아니, 힐러야, 킬러야. 어, 힐러지. 주변 아군. 주변 아군을 회복시켜 준다니까? 이거 봐봐. 둘이 해 봐. 힐을 한 명이 쓰고 다른 사람이 힐을 써 봐. 아, 아파요. 어. 야, 아파. 힐 쓰지 마. 아파. 야. 아, 언데드라서 맞다. 힐러가 힐러한테 힐 써주면은 데미지 입는다. 맞다. 쓸모 없잖아. 쓸모 없다뇨. 이거 무려 힐이 되는. 딱 맞아. 다음 클래스 한번 봅시다. 대마법사 클래스거든요. 뭐야, 힐이 이거? 좀 많아요.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파이어볼에 골림 손에 프로텍션이야. 자, 이쪽에 와서 저한테 스킬 한번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. 썬더. 야! 왜? 다 부족하다. 다 부족해. 자연계 힘이 부족합니다. 불의 힘이 부족합니다. 자연의 힘이 부족합니다. 부의 힘 가오가 부족합니다. 썬더 볼트, 파이어 볼, 골렘 소환, 프로텍션. 골렘 소환. 프로텍션. 골렘 소환. 프로텍션. 파이어 볼. 파이어 볼. 이 클래스 완전 사기야. 와, 평범하게 걸어다니면 뻔 평범하게 점퍼가 평범하게 때릴 수 있어. 골렘 소환. 골렘 안돼. 안돼, 죽는다. 골렘 안돼. 골렘 소환. 아, 썬더 볼. 썬더볼. 오, 골렘 소환으로 이겼다. 골렘 소환을 사용한 꼬모에게 살해당했대. 얘 좋은 애야. 평범하게 때릴 수 있거든. 평범하게 때리니까 완전 좋은 애야. 진짜 여기서 제일 좋은 애야. 근데 힐러도 힐 안 쓰면은 평범하게 때릴 수 있긴 해. 이거 무스모 PVP를 살짝 평타를 못 때리게 수정을 할까? 아니요? 그러면 우리 안 끝나요? 힐러 한 명 하고 다른 클래스로 해가지고 스나이퍼 딱 해가지고 스나이퍼한테 힐 해주면 좋지 않을까? 오늘 뭐 선택해봐요. 제가 힐을 저는 드리겠습니다. 대마법사 하겠습니다. 이 자식! 자식 저리가! 자식! 장비 배치 중이에요, 운터님. 죽어라! 목을 잡아라! 안돼! 야! 야! 안돼! 잡대! 죽어라! 저 유튜브 좀 볼게요! 잠시만요! 죽어라! 예스! 아, 힐러 무서우네. 아, 힐이 스나이퍼 힐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? 힐러면 내가 죽잖아. 아, 오늘 또 보람찬 클래스 두 개를 추가했다. 무슬모 PVP.